어릴 땐내 공간이 있었으면 했어. 온전한 내 공간. 용의자는 사망자 얼굴은 가려놓고 도망쳤는데 나가는 모습이 안 시켰다. 꿈 같은 걸 꿨는데 저번 살해하는 꿈이었어요? 목이 이상하게 말라서. 물어 뜯었어요? 무슨 감염병이요? 현재 조사 중입니다. 환각. 마치 짐승이 된 것처럼 제 물어 뜯으겠습니다. 심한 목마름. 뇌에 작용하는 변종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. 감염병이 아니라 환각제 부작용인 거 아니에요? 별명이 명탐정이라면서요? 근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? 저희가 같이 수사하기로 했거든요. 야, 알아냈어? 넥스트? 그게 뭔데? 이게 광견병 같은 걸 일으킨다면 어떨 거 아니야? 난리 날걸? 이거 생각보다 많이 퍼졌거든. 그럼 어쩔 건데요? 다른 방법 있습니까? 딱 일주일만 참으면 됩니다. 사람이 다급해지면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. 만약에 이 중에 감염자 있다가 갑자기 물겠다고 덤비면. 피약. 누구 필까? 우리만 입 다물고 단결해서 별거 아닌 걸로 하면 돼요. 아파트값 떨어지면 우리만 직격탄 맞아요. 좀 더 위층 분을 안 계세요? 임대 말고요? 여기 공짜로 사시잖아요. 그 맘대로 뭘 알아줘? 멸종이 멀지 않았어요. 아파트에 누군가 넥스트를 시중에 뿌리고 있었습니다. 형은 안 가요? 난 위험한데 위험해서 안 가요. 여기 지켜. 아니 저... 어떨 땐 용감하고 어떨 땐 겁 많고 사람이란 게 모르겠어요. 근데 저 윗집 아줌마 분명히 뭔가 있었어. 나 이용해 먹을 생각 마요. 서로 피곤한 일 줄이자는 거예요. 세봉아! 어떻게 하면 그런 미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? 감염자 아닌 사람들도 전부 다 죽게 될 겁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치료제야. 세봉이 건드렸으면 너 죽어. 빨리 붙여라! 그 사람들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? 사람이라며.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가져보시죠. 나한테 그랬죠. 어제까지의 세상이 무너질지도 모르지 않냐고. 이러다 사람들 볼 수도 있어요?